1세트 경기 로드런너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 공군 에이스의 민창기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1시 민창기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한상봉 선수는 빨간색 저그의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한상봉과 민창기 선수의 1세트 경기의 전쟁은 로드런너. 이 첫 번째 경기 민창기 선수는 한상봉 잡아주고 시작을 한다면 오늘 경기 내에서도 이 공군 에이스가 웅진 사이즈 잡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민찬기는 공군 에이스가 자랑하는 가장 그 확실한 1승 카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봉에 나왔을 때는 반드시 1승을 챙겨주고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내려온 상태에서 다른 선수들이 이제 승수를 챙겨주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겠죠. 네. 김명훈과 이 한상봉 선수 대저그전과 프로토스전 능력이 좀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대할 카드는 테란밖에 없어요. 예. 이 공군 에이스의 민찬기 선수는 공군 팀의 절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KT의 이영호가 있듯이 공군의 네. 민찬기가 좀 많은 승투를 따내줘야 되는 건데 좀 많이 아쉽죠. 16승밖에 예. 못 따냈다는 것. 이건 바로 이 다른 보통 팀의 한 2선발, 3선발 정도의 그런 승수를 지금 따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에이스가 예. 말이죠. 넘버원이 말입니다. 예, 승률 거의 매 경기 이 민창기 선수가 추격하고 있는데 예, 승률 부분에서는 40%밖에 기록하고 있지 못해요. 네, 잘하겠죠. 네, 예, 1세트부터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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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공군 아이고, 예. 야 임성준한테. 야,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데요. 네, 정말로 예. 임성씨에서 이런 취업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취했네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별소리를 다 듣고 살았는데. 뭐 하트까지 예. 하트를 받는 건 저도 처음인데요. 난생 처음이네요. 네, 예, 저는 6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이 봐와서요. 아, 봐왔어요? 예. 네. 많이 봐왔습니다. 뭐, 종종 그 저의 예. 그 미니 홈페이지에도 미니 홈페이지 하트를 많이 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화가 풀리셨어요. 네. 네. 역시 이제 사랑이 이제 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어보면 막 하다가 네. 하트 보니까 달라지시네요. 예. 진짜 뭐 없을 땐 없는 거고 있을 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노메로 가정도 봤어요. 예. 매력이 예. 없었고 그다음에 커맨 센터가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예. 저 드론도 화가 많이 난 상태로 일꾼을 자꾸 때리는 것 같죠. 네. 예. 이런 거 좀 용서 안 하는 타입이죠. 한상 선수는 보고 이런 상황 지금 보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예, 예 일단 3회 처리로 가는데 3회 처리로 가고 난 이후에 정원링 뮤탈스코로 아주 그 과격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예, 민창기 선수의 단단한 방어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네. 3회 처리. 3회 처리라는 게 나는 부자가 되겠다입니다. 분명히 예. 태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찰을 봤을 때. 3회 처리면 드론 많이 뽑고 발전도 좀 늦겠구나 인데 갑자기 저글링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그냥 막 이 머린들 녹여내면서 앞마당 들리게 되고 그냥 경기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한상봉 선수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쪽 들어가서 정찰을 하고 상대방 처리를 안 왔으니까 이 한상봉 선수 맞춰나가요. 예, 드론이 이제 끝까지 상대방을 지켜보면서 예, 머리 나오기 일보 직전에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네요. 예. 여유있게 이제 드론으로 상대방 본진하는 쪽을 정찰을 하고 저글링이 이제 내기가 뛰어가는데 저게 발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빈틈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네. 역시 이제 허용해서는 안 되고요. 예,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뭐 우측으로 끝에 붙어가지고 들어가서 SCB 하나라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기! 네.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뒤쪽으로 물러섭니다. 반응 속도. 네. 빨라요. 길막기. 이게 보통 여기서. 선수 같으면 빼요. 보통 선수 같으면 빼는데. 야, 그냥 가요? 예, 진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 바리케이트! e스포츠에서 가장 섣부른 선수가 예. 이 선수거든요. 자, 잡아냈습니다. 내기 들어가서. 정말. 와, 네. 여기서 머리 두 개 이용해서 하나 잡고. 아, 두 개. 예, 임성준 해설이 화밝게 예. 웃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예. 예, 왜 이렇게 첫 경기부터 화가 났을까. 예. 저는 그 생각에 예. 제가 뭔가 예. 예, 잘못 말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이게. 들어갔네요. 예. 꼭 들어가서 이익을 좀 봐야 됐어야 예. 정상인 건데. 야. 와, 어찌어찌 또 저 배럭과 배럭 사이에 예. 이 머린 들어가고 일꾼 들어가면서 어거지로 잘 막았어요. 예.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 불과 4분 30초 사이에 울다가 웃다가 화내다가 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네. 그 좀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예. 있잖아요. 이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잖아요. 예, 약간 가시나무, 그런, 예, 예,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혼자 해보긴 했는데 실제 모습은 또 안 그래요. 네. 굉장히 과묵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고요. 일단 저건이 계속 뛰어나갑니다. 일단 공격적으로 뭔가 어찌됐든 상대방을 계속 신경 쓰게끔 만들고 자신이 레어테크에서 나오는 공격을 상대방의 챔버가 이제 먼저 올라갑니다. 네. 좀 정신없이 흔들어 놓고
좀 평범하지 않은 공격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한상봉 선수가 정찰 명령심 찔러 넣고 있는데 이 드러난 교진 막아내고 있고요. 네. 자, 민창기 입장에선 정찰이 중요합니다. 러커로 이러다가 러커로 확 뚫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민창기 선수 입장에서는 언제나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스파이어 테크 일단 스파이어 테크까지 올라가고요. 예. 예. 그러면서 저 스캔을 사용해서 이 정찰을 하는데 챔버를 지었다는 사실을 빠르게 확인을 해야만 예. 지금 이 시간이 지나서부터 이 저우가 어떤 유닛을 주력으로 사용하는지를 네. 예,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스캔이 이제 붙습니다. 네. 자, 들어가서 나가는 병력의 종료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민창기 선수 자칫 잘못 생각했다 한타에 끝나는 수가 있어요. 네. 드론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가지고 본진 안쪽에서 나가던 드론이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이 보였었죠? 예. 예. 드론 쭉쭉 늘려주는 한상봉. 네. 진짜 말들은 쭉쭉 늘리던데요? 네. 그렇죠. 뮤탈리스크와 저글링 쓰면서 하이브를 빨리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스파이어 테크가 이제 완성이 되고요. 네. 쓰리가스까지만 확보를 해서 하이브 울트라 이런 식으로 가는, 예, 저그 체제를 보여줄 가능성도 한상봉 선수가 예. 있기 때문에, 좀 독특한 타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서클 올리면서. 입장에서는. 네. 파워타지 갖춰놓고 있는데, 괜찮게, 4개. 추가 병력까지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저 머린들이 도착할 때쯤 되면 바로 이 뮤탈리스크 나오겠는데요. 예. 한상봉 선수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창기 선수가. 아주 과감한 공격력을 또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오버로드는 진짜 잘 살렸고요. 와. 이 병력이 합쳐졌을 때 성큰양 보고 확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선수 세 개. 파워타지 갖춰놓고 있는 한상봉. 네, 일단 뮤탈리스크 뜰 때가 돼가지고 뒤쪽으로 빼긴 하네요. 네. 센터에 잔뜩 모였습니다, 그 대신. 예, 중화면으로 내려오고. 오버로드도 지금 잘 살렸고 한데 저 한상봉 선수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였죠. 예. 예, 뭔가 크게 얻어맞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는데 아직 뭐 당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투팩 올리고 있는 민찬기. 투팩? 네. 예. 자, 포베럭스 2회 투팩. 예. 상대방이 체제 변환을 하기 전에 그냥 탱크까지 다수 생산해서 확 조여서 끝내겠다라는 생각 같은데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저 챔버를 받나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상공이 지금 강한 공격이 좀 세죠? 이거 막아요. 이거 다이어리 전력이 좀 많습니다. 네. 하나 깨고, 두 개 깨고. 세 개까지 깼어요. 이게 챔버가 됐기 때문에. 이 민창기 선수 같은 경우도 예. 약간 그 과 자체가 좀 예. 공격적인 과라서 그렇죠. 야 이것도 성큰 세 개 그냥 깨버리고 뮤타스가 빠져있는 숨겨놓은 동안에 예. 예 어쨌든 지금 점사하면 막기는 막는데 이 방역 숫자를 좀 줄여놨어요. 네. 자 입구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 한상봉. 네 이거 들어와서 여하튼 뭐 그런 손해도 없이 지금 잘 막은 거네요. 예. 결국은 예. 예 성큼만 내준 거니까요. 이 굉장히 잘 막았고 진짜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잘 막은 데다가 저 뮤탈리스크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뮤탈리스크가 대부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없단 말이죠, 대란은. 여기 어떻게든 수비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자, 펑커. 저글 뮤탈이 좀 다른 체제보다는 좀 셀 수 있거든요. 역시 예. 이제 챔버가, 예, 일찍 올라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멀리. 요새 이건 많이 오는데요. 매진 따로 놀아요. 밸런스 깨지게 되면은. 네. 한상구 선수 경기 잡아내거든요. 근데 보이는 뮤탈리스크라든가 이런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확 들어갔었던 예. 건데. 숨어있던 뮤탈리스크가 머리 매진 다 잡아버리면서. 민창기 선수 많이 꼬였는데요. 예. 자, 지금 4개 나왔습니다만. 이 뮤탈리스크가 어느 정도 쌓인 상황이어서. 네. 이 밸런스를 장악하고 있어요. 예, 강의로비 됐잖아요. 예. 이게 챔보도 빨리 올라가서. 쇼하고 있는 민창기. 스캔 사용을 봤을 때는 지상군 위주의 병력을 예. 상대로의 그런 조합을 꿈꿨는데, 지상군과는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뮤탈리스트의 끝장이 나버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저글링의 방업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쭉 들어와도 돼요. 베럭스를 장악당해서 예. 머린 매딩을 못 모았다면은. 이거는 그냥 끝난 거죠. 네, 저글링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한상구 선수의 기회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이 선수는 기회만 한번 잡으면 이 병력도 다 몰아내면서 언제든지 역전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저글링의 방업이 됐다는 게 아주 커요. 예. 자, 들어와서 입구한 제이제이 경기 끝났습니다. 한상구 선수 이 민창기 선수의 포베라스 공격을 한타 막아내고 그 이후에 역습으로 경기를 장악하네요. 네, 챔버 미리 지어놓고 방어력 업그레이드 눌러놓으면서 뮤탈리스가 떴을 때 상대방의 그 공격 병력이 센터 쪽에 많이 몰려져 있으니까 상대방이 한번 들어오겠구나 생각하고 뮤탈리스크가 앞마당 그 위쪽에 숨어 있었죠. 네. 숨어 있다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 병력들을 다 잡아먹고 성큼만 터진 상태에서 병력들을 모두 잡아먹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빠르게 경기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아, 상대방 입구 쪽으로 좀 들어가서 손해를 보고 나왔던 민창기 선수. 이 한상훈 선수의 병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예, 앞마당 쪽의 수비가 약간은 어설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창기 선수가 강한 공격을 펼쳤던 건데, 네. 그게 뮤탈리스크가 쌓이게 되면서 아슬아슬하게 막히게 되고, 뮤탈리스크는 거의 잡히지도 않는 선에서 막히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쉽게 끝난 감이 있네요.